이번에 플레이할 게임은 캐슬 콤보입니다. 상대 플레이어는 214 중수분이네요. 6 비용만큼 없앤다. 자, 0카드 하나 가져오고요. 자, 고른 카드 버리겠습니다. 내려왔고요. 그거 내려왔군요. 자, 저는 3명이었군요. 3인 풀이었군요. 왜 올라가나 그랬네요. 저는 아래쪽에 지갑 카드를 좀 가져와야 되겠어요. 아래쪽, 다 가로 엎었고요. 저는 아래쪽에 지갑 카드를 가져와서, 자, 전령 이동해서, 자, 여기 지갑 카드를 가져오겠습니다. 카드를, 하고요. 전 다음에, 자, 여행자를 가져오면 좋은데, 뭐,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고요. 못 가져오면 할수 없고요. 자, 저는, 사형 집행인 때문에 위쪽에서 카드를 가져오면 좋은데, 글쎄요,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유, 카드를 딱 엎었네요. 자, 발명가. 점수가 얼마 안 되는데. 자, 저는 기적적으로, 가져가네요. 지갑 카드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가운데 줄. 주황색 방패마다 2점. 보라색마다 11개인데. 자, 그러면은. 카드를 구입하겠습니다. 지갑 카드로. 지갑을 채우는 카드 가져올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갈아엎었네요. 도굴꾼 괜찮은 것 같고요. 자, 지갑 카드 테크를 좀 타봐야 되겠네요. 이번에는 방패 3개는 개인 공간에 같은 종류 3개 묶음마다 같은 종류 3개 묶음마다 6점. 그러니까 같은 방패를 많이 모아야 되겠군요. 같은 색깔 방패를. 빨간색 가운데는 안 되고 색깔 방패마다. 자, 갈아엎어야 되나요? 14, 8 지갑 카드도 없고. 자, 카드 교체해 보겠습니다. 자, 카드 교체 했고요. 파랑 파초주마다 3점. 파초주가 없어요. 파초주마다 3점. 파초주.
주마다 10점. 구입하겠습니다. 파초 주는 있고요. 파도 있고 초 파초 파초 해야 되겠네요. 파초. 자, 파초. 파초. 파초, 그리고 지갑 채워주는 거. 파초, 지갑 채워주기. 자, 초록 돈 주는 거는 없죠? 자. 그러면은 파랑, 저는 파랑 하나 더 챙겨오면은 되고요. 돈은 11 조금 여유가 있네요. 돈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자, 이상마다 5. 저는 싼게 있어서 파랑 할인마다 할인되는 게 없네요. 하나, 자, 깔린 카드 교체. 맨 윗줄이죠? 맨 윗줄이면 8원. 열쇠 2개 얻었고요. 6원 남았네요. 초도 됐고요. 초주. 자, 초록 주황. 위에 있는 거. 맨 왼쪽인데, 안 되네요. 자, 금 세공사는 맨 왼쪽 줄인데, 저안 되네요. 안타깝게. 금 세공사는, 안 되네요. 10점이 될수 있는데, 6점이. 점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자, 맨 아래 줄이면 7점. 빨강. 자, 두 개짜리 2점. 8점짜리네요. 주죠. 이웃 한 명마다 파란색. 방패마다 1원. 양쪽 옆인가요? 지갑을 채워주는 게 없네요, 계속. 초노마다 4점. 초노마다. 했습니다. 돈이 조금 생겼군요. 자, 초록, 노랑이군요. 초록, 노랑 방패. 노랑 방패를 또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노랑이 없었네요. 노랑.
아, 돈도 좀 챙겨와야 되는데요. 돈을 주는 게 주황마다 이런. 자, 돈을 주는 게 필요해요. 저 위에 거 7원인데 가져오지 못하네요. 가져오질 못하네요. 하하, 비싼 지갑 카드는 다 가져왔는데 돈이 안 돼서 가져오질 못하네요. 싹 갈았고요. 가득 찬 것마다 이런 거지를 가져와야 되나요? 거지를. 거지는 8원인데 어쨌거나 거지를 가져오든지요. 거지 노란색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노란 카드 필요합니다. 그거 가져가는군요. 저는 거지가 필요합니다. 나쁘지는 않고요. 이웃의 이것마다 아래 거마다 3점이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14점 정도 얻을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거지를 구입하겠습니다. 자, 12원 됐고요. 다음에 약탈자를 가져오면 좋고요. 근데 돈이 모자르기 때문에 이웃의 위쪽 궁궐 가져갔죠. 14원 되기 때문에. 마지막이고요. 이웃의 주황색 카드. 주황 카드가 좀 있나요? 자, 저는 10인데요. 빨간 카드마다 3점인데, 빨간 카드는 없는데요. 자, 노란 카드. 5원, 7. 이웃의 이거. 아, 카드 교체하겠습니다. 자, 요거 채우네요. 두 개씩. 자, 요거를 채우고요. 카드 구입하겠습니다. 하, 구입을 하고 전10 남았네요. 10. 다 채우지는 못했네요. 그러면 니칸 못 채웠네요, 니칸. 4원을 못 채웠네요, 4원을. 자, 한 60점대 좀 넘을까요? 어떻게 될까 모르겠네요. 자, 상대. 뭘 가져가려고 그러나요? 가져갔고요. 한 60점대 기대해도 될까요? 60점대.
채워놨고요. 맨 마지막 지갑을 다 못 채웠네요. 자, 저는 몇 점이나 되나요? 쨍, 어우, 84점. 어우, 나쁘지 않습니다. 자, 20점짜리가 있었네요. 세트당 10점. 그래서, 어우, 상대가 꽤 높습니다. 짱, 87점. 아, 3점 차이네요. 꽤 높았는데, 3점 차이였네요. 어우, 76. 2등. 2등을 했네요. 확실히. 자, 2등 해서 2점이 깎였네요. 자. 자, 캐슬 콤보 2등을 했네요. 자. 좀 아쉬운 카드가 한두 장 있었는데, 맨 오른쪽 아래, 그쵸, 거시. 보라색이 없었죠. 자, 돈 때문에, 가져온 거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잘했네요. 지갑 카드를 다 채우지 못한 게 좀 아쉽네요. 지갑 카드 두 개만 더 채워서도 되는 건데, 4원이나 못 채워서 좀 아쉬웠습니다. 모두 즐거운 부득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